안녕하세요. 영문 글로벌로 해외 지식을 쉽고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 급락 소식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많이 속상하셨을 겁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초까지도 국내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이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5거래일간 하락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주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35% 하락했고요. 시가총액도 전체 3분의 1 수준 인 2,440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277조 원이 증발하면서 5,430억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5,403억 달러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9일 기준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3년물 입찰 호조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나스닥이 급증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하루 사이에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탈했던 600선을 상회한 채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특히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이 자동차 판매 급증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승용차 협회는 지난달 중국 내에서 승용차의 소매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4배 넘게 폭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약 12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테슬라가 지난달에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를 18,300여 대를 판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13,000여 대가 모델3의 판매량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영문 글로벌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서 테슬라의 전일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문 글로벌에서는요. 2010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검색창에 들어와서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에 들어가서 테슬라의 종목 티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많이 익숙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종목 티커 TSLA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면 먼저 19% 정말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좀 이탈을 했었던 600선을 훨씬 넘었죠. 673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도 확인해 볼까요? 6,465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약 736조 원 정도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여러분 뉴스도 볼 수 있고요. 재무, 적정 주가, 투자 의견, 배당, 그리고 차트, 또 일별이나 업종별로 등락률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2010 해외 주식 현재가창도 제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주가는 종합차트로 볼 수가 있죠. 0601 들어가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0601 검색해서 최근의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넓게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의 주가가 1월 25일까지만 해도 900달러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역시 기술주가 부진했죠. 그러면서 600달러 선이 무너지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500달러 좀 후반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어제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673달러로 마감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 테슬라가 긴 조정을 거쳤는지 CNBC에서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대표적으로 세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들의 고평가 우려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이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이들 종목 대비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주들의 조정을 주가 하락을 테슬라가 좀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향에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섹터별의 대표 종목군들이 역시나 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 기준으로는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지난 2월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69%로 전년의 89%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전기차 출시를 대폭 늘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드에서도 전기 SUV 모델 판매가 좀 늘어나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아이오닉5가 흥행을 기록했죠. 그리고 중국판 테슬라인 니오도 기술주 부진의 영향에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4분기에 냈던 매출을 보면요. 100%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 글로벌 전기차 관련 기업에게는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니오라던가 샤오펑 같은 중국의 전기차 대표 업체들의 주가도 글로벌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해외 주식 현재가창 2010에 들어가서요. 니오는 여러분 종목 코드 똑같습니다. 니오라고 적어볼게요.
NIO 이렇게 검색하면요. 역시나 17% 넘게 올랐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샤오펑은 종목 코드가 XPENG예요.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XPENG 이렇게 검색하면요. 자, 나옵니다. 역시나 11%대 상승을 보이면서 모두 두 자릿수 때 상승을 기록했다는 것도 영문 글로벌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인데요. 이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업체들에게 모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모델3의 생산을 이틀간 임시적으로 중단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까지 좀 들리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주가의 하락을 좀 부추기긴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또 호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올해 2분기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겠다. 완전 자율주행차의 출시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도 위성 안테나나 서비스 시범 적용을 앞두고 있다라는 호재들을 좀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호재보다는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거에 좀 더 집중하면서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좀 긴 시련을 겪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미국 증권업계에서도 전문가별로 시각의 차이가 분명 존재했는데요. 기업 자체적으로 악재라던가 펀더멘탈에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일에 반등이 나오면서 투자 의견이랑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주요 기관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영어문 글로벌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번호 기억해 주세요. 2663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검색창에 2663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주요 기관들이 평가를 냈습니다. 투자 의견과 목표가가 모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등이나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좀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웨드부시라는 증권사가 있는 웨드부시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니얼 아이브스가 낸 의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월, 이때 2월 말이랑 3월에는 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던 시점인데요. 웨드부시의 이 연구원은 계속해서 보유 의견 그리고 $950까지 제시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일이죠. 모건 스탠리에서 아담 조네스는 매수 의견 $880를 제시했고요. 이때 지금 목표가를 제시했고 옆에 추천일 종가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UBS에서는 보유 의견 $730를 제시했습니다. 자, 울프 리서치에서는 보유 의견 $675를 제시했고요. 그러면 현지 시간으로 9일에 종가가 $673를 기록했던 그때는 또 어떻게 지금 제시했을까요? 보면 먼저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요. 매수로 투자 의견 기존의 중립에서 매수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목표 주가 역시 기존의 $578에서 $900로 상향 조정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나 지금 매수 의견 $880 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주요 기관들을 보시면 각자 지금 투자 의견이라던가 목표가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 세우실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630 화면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종목별로 어떤 주가가 적정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2630 검색을 해보면요. 지금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금 2월 26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354라고 되어 있고 고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차트 말고 한번 표로 볼게요. 여기 표로 보기를 누르시면요. 좀 더 이렇게 3월부터 해서 일별로 지금 날짜별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현재가가 $563일 때 적정 주가가 $370다. 현재 상태는 고평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왔냐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돋보기. 아, 여기 보시면 이 물음표가 있죠? 이 물음표를 누르시면요. 팝업창이 하나가 뜹니다. 이 적정 주가는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을 기초로 해서 내부 가치를 측정하고 주당 가치로 표시가 된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시점에서 지금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는지도 영어문 글로벌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30 화면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어문 글로벌을 통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좀 겪었던 테슬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요즘에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좀 미국 주식 수익과 관련해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저도 같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나스닥이 좀 반가운 반등을 보여줬고 주요 기관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테슬라도 앞으로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더 많은 호재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